오후에는 괜찮은데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하네. 팔도야 팔도. 어제 팔도 아니었는데 어제 조금 더 따뜻했던 것 같아.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오면 한 20km 나올 것 같은데. 20km요? 진짜 그 정도 나와요? 나올 것 같아요. 아니 20km 안 나오고 한 12km 정도 나오겠다. 한 바퀴 이렇게 크게 돌면. 후라이는 우리 저희가 했으니까 너가 예쁜 거 먹어. 아니요, 형이 주시잖아요. 한 방에. 노른자 넣지, 아까워서. 아, 이거 오늘 어떻게 보면은 대회전 마지막 훈련 올린 이 훈련 아니에요? 아, 벌써? 내일 모레는 진짜 빠르다. 네, 모레는 대회. 우리가 21km 이상 마라톤을 도전하려면은 꼭 해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. 뭐냐면 LSD라는 훈련법인데 LSD. 긴 거리를 천천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그거를 하고 나면 기량이 엄청나게 향상돼 있어요. 그럼 오늘 훈련을 좀 빡세게 해야죠. 네, 저는 오늘이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초보자입니다. 초보자고 첫 출전인데 이 피렌체에서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고 싶어요. 2시간대는 아니더라도 3시간대도 아니더라도 어쨌든 4시간대 완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4시간대도 빠르다면 5시간이라도. 오늘 비가 안 와. 다행이야. 저분들이 왜 이렇게 달밤을 체조하나. 준비됐어? 여기서 볼까? 런 테스트! 출발!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문을 여는 것 같다. 예. 아무도 없어. 여기가 제가 좀 생각했던 유럽 거리인 것 같아요. 길도 좁고 그런 아기자기한 게 너무 이뻐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유럽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. 보고 또 뛰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한 것 같아요. 태선이 왜 다리 아파? 예. 다리 아파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? 예. 아파? 아, 괜찮아. 오른쪽이야, 왼쪽이야? 오른쪽. 근데 괜찮아요. 괜찮아? 예.
저는 종아리가 아픈데. 아, 종아리가? 네. 지면이랑 발이랑 네. 높이가 되게 낮아요. 아. 그러니까 지면을 거의 쓸듯이 뛰어요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도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근육에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. 아. 피렌체에서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뛰는 게 무리가 왔는지 아침에는 조금 아프더라고요. 지금 안 좋은 상태긴 한데 열심히 뛰어야죠. 아파? 밸런스 좀 안 맞는데. 아니 맞추고 가. 여기서 잠깐. 여기서 좀 풀어. 갈까? 천천히 걸어. 테스야 봐봐. 스텝. 이걸로 뭔지 잡아봐. 고! 요 며칠 태선이 보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 조금 힘들어 보여.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. 근데 쟤도 분명히 예스맨이 아닐 거예요. 항상 형들이 물으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.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상황도 생길 거고. 근데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애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. 세상 무릎 좀 어때? 괜찮아요. 어제보다 좀 나은 거 같아. 넌 괜찮다고 하겠지. 괜찮아 맨이니까. 예스 맨. 편하지 않아? 하나 줘. 지도 봐. 아니 아니. 괜찮아. 이걸 하는구나. 이거를 하면서 아, 내 성격이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평소에 저는 애교도 별로 없고 뭔가 이렇게 싹싹하게 막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. 좀 말도 별로 없고. 근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부러웠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약간 타고난 건가? 결국에는 그런 걸 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고. 다리 괜찮아? 네.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. 네. 선배님, 하늘, 하늘. 아, 크라상 먹고 싶, 크랑. 나도. 밥 먹으러 가자, 밥 먹으러. 짜잔. 아지트. 우리 아지트. 하나씩 먹어볼까요? 한 다섯 개, 여섯 개 사서? 그래. 전 두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두 개 먹을 수 있어. 아, 밥도 진짜 맛있다. 빵도 맛있고. 네, 너무 맛있어요. 제가 한국에서 빵을 잘 안 먹거든요, 평소에. 근데 여기는 그냥 두세 개씩 먹게 되더라고요. 난 솔직히 난 빵만 먹고도 살 수 있겠다. 빵이 너무 맛있어서. 더 먹고 싶다. 이거요? 포장할게요. 아니, 지금 드세요. 먹고 싶다고. 기다리지. 아니, 잠깐만 집어봐. 고민 중이야 지금. 아니 하나 저도 먹어야 돼서. 그럴까? 먹을래? 너 젤라또 먹어라. 너무 맛. 커피 맛. 너무 맛. 커피 맛. 그렇지. 그럼 요 발모사 또래 이거래요? famous. You now. New. He's older. No, not older. Very famous.
Yes. What's your name? Ji Song. My name is Ji Song. Let's take a picture with my friends. Yeah. Gracias. Thank you. Thank you. Sorry. 옛날에 뉴욕을 갔는데 유명한 베이글 집이 있는 거야. 근데 거기 이렇게 그 가게 문에 뭐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써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베이글 집에서 그 베이글을 만드는 할머니가 40년 이상 일을 한 거야. 그 집에서만.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시게 된 거야.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누구 할머니가 이제 그만둔다고 편지를 써놓은 거야.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저렇게 인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글끼리 써놓은 거야.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밖에 써붙여져 있는 저 누구누구 할머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라고 그랬더니 근데 되게 훈훈하더라고. 그 동네 빵집이잖아. 근데 거기서 그 평생을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둘 때 그만둔다고 이렇게 편지 레터를 썩썩 붙여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? 다 알지, 알겠지. 그 베이글 먹고 살았을 거고.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둔다고 이렇게 쓴 걸 봤을 땐 참 평소에 그렇게 내가 오면 일하시고 그만둬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. 형은 근데 이렇게 나이듦에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좀 점점 이렇게 약간 노년으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? 아쉽거나 뭔가? 두려움은 없어. 두려움은 없는데 왜 없냐면 혼자면 좀 두려울 것 같아, 외롭고. 근데 진짜 가족이 있어서 두려움은 없어. 멋있을 거예요. 제가 선배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자기 중심을 지켜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과연 저 정도의 경험치가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생긴. 일단 우리가 중앙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. 그 시장이 식료품이랑 채소, 과일 유명하고요. 가죽으로 된 제품들도 많이 있대요. 이거 뭐야? 이게 너가 얘기했던 산 로렌츠 성당이래. 산 로렌츠 성당. 중앙시장 산 로렌조 마르케토. 뛰어 뛸까요? 아니, 보는 거 아니었어요? 와, 스쿠자 스쿠지. 자극하지 마. 근데 중앙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 그 액션 영화에서 추격신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장소처럼 보이더라고요. 쫓고 쫓기는 장면 딱 찍기에 좋은 장소였어요.